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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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간이 됐으니까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CNN 코드를 설명을 할 텐데요. 그 CNN 코드에서 케라스 코드하고 CNN 코드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은 뭐 별거 아니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요 코드가 어딨냐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코드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가시면 여기 요거 하나 있는데 요거 여기 머신러닝 요거 굉장히 양이 많아서 이거 전체 다운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것만 다운 받으려면 여기서 로우로 가셔가지고 요거 Save As 해서 Format은 All 파일로 해서 여기 main.ipynb 이렇게 해서 Save를 하면 예, 금방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데스크탑에 다운받는데, 예, 이렇게 그 파일만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전에 그 링크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딥러닝 위드 파이썬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코드하고 돌리면서 예,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요거 아마 요 코드를 기준을 해서 제가 최대한도로 똑 동일하게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찌됐든 러닝 레이스는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이 폭은 5번 돌리고 배치 사이즈는 64고요. 네, 돌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텐서플로우하고 넘파 임포트 했고요. 네, 텐서플로우의 디폴트 그래프를 리셋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텐서플로우와 넘파의 시드를 공이 고정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케라스 데이터셋 엠리스트의 로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러면 요게 투플이고요. 그걸 언패킹을 하면 요걸로 언패킹하고 요걸로 언패킹하고 그 투플 안에 오브젝트가 두개 있습니다. 그렇게 언패킹하고 그러면 요거 자체도 투플입니다. 그래서 그걸 언패킹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도 요게 투플인데 그 안에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고요. 각각 넘파의 어레이입니다. 이렇게 언패킹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다음에 extrain extest의 type dtype을 for32로 바꿔주고요. shape을 바꿔줍니다. shape을 여기가 6만이고 여기가 만일 겁니다. trainset은 6만이고요. testset은 만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운받으면 원래 여기가 6만 by 28 by 28이고요. 요거는 만 by 28 by 28입니다. 근데 CNN을 위해서는 CNN 코드를 위해서는 여기 채널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숫자들이 0부터 255까지 unsigned int 8입니다. 그래서 요걸 255로 나눠줘서 0하고 1 사이 숫자로 리스케일링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Keras에서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Keras 코드에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인데 Keras 데이터셋 엠리스트에서 로드 데이터해서 이렇게 언패킹을 했고요. 똑같은 세팅으로 언패킹을 했고 그다음에 reshape을 여기가 오리지널리 요게 6만 바이 28 바이 28인데 6만 바이 28 바이 28 바이 1으로 여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reshape을 했고요. 그다음에 dtype은 flow32로 바꿔졌고 그다음에 255로 나눠졌고요. 마찬가지로 test image에 대해서도 원래 shape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채널을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요거나 각기의 unsigned int 8인데 flow32로 바꿔졌고 0하고 255 숫자인데 255로 나눠서 0하고 1 사이 숫자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라벨은 01234567891이에요. unsigned int 8인데 to categorical 이렇게 하면 요게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줄 겁니다. 예, 저는 원하드 인코딩으로 안 바꿔줬어요. 여기 원하드 인코딩 안 하고 여기 보시면 이 스파스 TF 그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할 적에 TF 뉴럴넷 소프트
X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지스 그걸 안 쓰고요. 여기 스파스를 썼습니다. 스파스를 쓰면 그 라벨이 원하드 인코딩이 안 된 버전을 핸들링을 해줘요. 그래서 라벨이 원하드로 된 경우에는 제프 뉴럴넷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지스 버전 2를 사용을 했는데요. y가 원하시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0, 1, 2 이렇게 9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tf neuralnet softmax cross entropy with logits 여기에 sparse가 들어갔는데요. 요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 V2를 사용하느냐 요거는 원하드 인코딩이 안 된 라벨이고요. 요거는 원하드 인코딩이 된 라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Keras 코드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원하드 인코딩 된 거를 expecting 한다는 얘기고요. 저는 원하드 인코딩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원하드 인코딩을 안 썼고요. 원하드 인코딩을 안 썼고 그래서 이걸 sparse라고 sparse underscore를 사용을 하고 여기 placeholder도 class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y underscore class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다운로드하는 부분은 more or less 동일하고요. 단지 여기서는 원하드 인코딩을 해줬고 여기서는 원하드 인코딩을 안 해줬고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보죠. 이게 이제 그 요거 플러스 요 부분이 풀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쪽 코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는 placeholder고요. shape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배치 사이즈고 28x28x1입니다. 여기가 요 배치 사이즈는 100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00이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x에는 이제 배치 사이즈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오는데요. 100개의 데이터 각각은 사진이에요. 28x28x1 이런 게 데이터로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7이라든가 뭐 3이라든가 이런 사진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요 X의 shape은 none은 배치 사이즈고요. 28, 28,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할 텐데요. 그 쉐입이 3x 3x 1x 32예요. 이게 일단 3x 3x 1인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32가 뭘 얘기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 한 장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28x28x1이고요. 필터라고 그러는데 필터가 3x3x1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에 숫자들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를 집어넣겠습니다. 컨볼루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작업을 하냐면 요 필터를 여기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숫자들을 곱합니다. 그래서 더해줘요. 그러면 숫자가 하나 튀어나올 거고요. 그 숫자를 여기다 적습니다. 다음에 한칸 옆으로 가요. 여기 한칸 옆으로 가요. 그래서 동일하게 컴포넌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그걸 쭉 더합니다. 그러면 또 숫자 하나가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쭉 갑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여기 끝까지 오면 여기 숫자가 몇 개가 나올까요? 네,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기에 숫자들이 몇 개가 생기나. 에? 9가 왜 나오죠?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28개 있고요. 여기가 28개가 있어요. 여긴 3x3입니다. 그리고 채널은 여기 1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여기 숫자들 9개 있는 거 숫자를 곱해서 더해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하나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한칸 옆으로 갑니다. 한칸 옆으로 가서 여기 있는 9개 숫자와 여기 있는 9개 숫자를 곱해서 더해줘요. 27도 아닌데. 27인가? 아닌데? 그래서 쭉 갑니다. 끝까지. 그러면 여기 숫자가 몇 개가 되나요? 27이 아닌데. 예, 26입니다. 26.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줄이 끝나면 그 밑에 한칸 밑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여서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쭉 해서 여기까지 끝에까지 여기 숫자를 적어요. 그러면 이쪽도 26이 됩니다. 오케이. 지금 한게 컨볼루션이고요. 여기에 웨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주어지는 게 웨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요 웨이트를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컨볼루션 CNN에서 하는 게 CNN에서 요 C가 컨볼루션이에요.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 웨이트를 보면 3 by 3 by 1 by 32예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28 by 28 by 1이고요. 컨볼루션을 해요. 3 by 3 by 1 짜리랑 컨볼루션을 하면 여기가 26 by 26 by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32장이 있어요. 여기에 3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쉐입은 3 by 3 by 1 by 32입니다. 요게 요거는 필터 사이즈 필터고요. 필터 사이즈고요. 요거는 필터가 몇개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첫 번째 거부터 해서 32장이 있죠. 여기에 32번째 필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필터에 대해서 요걸 계산하고요. 그 다음 필터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요 뒤에다 붙여요. 그 다음 여기 32장 있죠? 그걸 32개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3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 by 26 by 32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26 32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보시면 처음에 여기가 100장이었고요. 배치 사이즈입니다. 배치 사이즈를 100이라고 그냥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사진이 28 by 28 by 1짜리가 100개가 있는 겁니다. 28 by 28 by 1짜리가. 근데 웨이트가 필터가 3 by 3 by 1짜리가 32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필터 1에서 필터 32가 3 by 3 by 1짜리가 32개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컨볼루션을 하면
각 100개고요. 스틸 100개고 여기가 26 by 26 by 32가 되고요. 각각의 사진마다 하는 겁니다. 26 by 26 by 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는 배치 사이즈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26 by 26 by 32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가 요게 이제 그건데요. 요거의 쉐입을 한번 프린트 해보죠.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걸 보면 요거의 쉐입은 none by 26 by 26 by 32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럴넷을 한번 작동을 시킨 거거든요. 요게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여기까지 오면 요거의 쉐입이 y1이죠. y1의 쉐입이 none by 26 by 26 by 32가 지금 여기서 된다고 그랬어요. 확인을 해보죠. 확인을 해보죠. 에이? 다르네요. 여기는 26 by 26 by 32인데, 여기는 28 by 28 by 32로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예, 그 다른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패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딩이라는 거를 세임을 썼어요. 여기선 패딩이라는 걸 세임을 썼고요. 여기서는 패딩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케라스 요 다큐멘테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딩이 valid가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vali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캐피탈로 써야 될 거예요. 아마 소문자로 하면 에러가 날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한번 돌려보죠. 지금 Keras에서는 여기 소문자로 써서, 근데 보통 여기서는 대문자로 쓰는데. 예, 오케이. 여기서 대문자 써야 됩니다. 넘바 26 by 26 by 32죠? 여기가 none by 26 by 26 by 32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패딩이 valid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sane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보죠. 요거를 same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가 원래 디폴트는 valid예요. 근데 same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valid가 소문자로 돼 있어서 same도 소문자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자로 썼고요. 이렇게 summary를 보죠. 하 28x28x32로 바뀌었죠. 그죠? 네. 그래서 padd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Keras original 코드에서는 패딩을 디폴트로 사용했는데 그게 디폴트가 valid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26x26x32가 됐고요. 저는 여기서 맨 처음에 패딩을 valid를 안 쓰고 same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8x28x32가 됐습니다. 이 길이랑 다르죠? 그래서 패딩을 valid를 쓰느냐 same을 쓰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디멘전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패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valid를 쓴 겁니다. 이게 padding equal valid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padding equal same을 쓰면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기 그 same을 valid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input의 사이즈가 28x28인데 이 valid를 쓰면 요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거 요거를 바뀌는 게 헷갈린다. 바뀌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로 패딩을 합니다. 제로 패딩이라는 걸 해서 여기다 제로를 채워줘요. 뭐 이 경우에 한 줄만 제로 패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하나만 제로 패딩을 합니다. 제로를 이렇게 패드를 해줘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한 줄씩 위아래 왼쪽 오른쪽씩 0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동일한 작업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 아웃풋이 28x28이 됩니다. 그게 same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제가 설명한 거는 valid입니다. 그래서 valid는 여기가 28x28 하고 여기 채널이 하나 있었죠. 여기 3x3x1 하면 여기 아웃풋이 26, 26, 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same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28x28x1 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제로 패딩을 위아래 하나씩 이 경우에 위아래 하나씩 제로 패딩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30x30x1으로 바뀝니다. 거기다가 이제
3x3x1을 해주면 이게 28x28x1이 됩니다. 그래서 same은 보통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제로 패딩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기 패딩이 여기서는 valid가 default고요. 여기서는 same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same을 쓰면 이 경우에 여기가 28x28x3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ride라는 게 있는데요. stride라는 게 뭐냐면 여기 컨볼루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했다. 그러면 역한으로 움직이는데 요거 움직이는 요 길입니다. 이게 스트라이드. 그리고 여기가 끝나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칸 밑으로 가야 되는데 몇 칸 밑으로 가느냐? 오토 스트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stride가 1이 디폴트예요. stride equal 1이 디폴트예요. 여기 Keras에서는 여기서는 자기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stride equal 이렇게 돼 있는데 요 2라고는 그냥 디폴트로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요게 아마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스트라이드고 요게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움직일 때 스트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트라이드 그러면 여기 1은 고정이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몇 칸 갈 거냐 여기서 몇 칸 갈 거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1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x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x가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배치 사이즈는 스틸 100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00장이 들어가 있고 처음에 28x28x1 짜리가 이렇게 사진이 100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하는데 3x3x1 짜리 이게 32장 있는 거예요. 32장. 그러면 컨볼루션을 하면 이제 valid를 하냐 same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긴 하지만 저는 same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8x28이고 여기 필터 하나당 이게 한 칸씩 생겨요. 한 줄씩. 그래서 여기가 32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오리지널리 none by 28x28x1 이었는데요. 여기서는 none by 28x28x32로 바뀝니다. shape이. 그리고 이게 이제 weight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ax pooling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스트라이드라고 있죠. 스트라이드. 여기 요 스트라이드랑 동일한 스트라이드입니다. 스트라이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양 끝의 일은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게 왼쪽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 움직일 때 수평으로 움직일 때 몇 개씩 움직이느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일 때 몇 칸씩 움직이느냐 하는데 요 컨볼루션 할 적에는 한 칸씩 움직인다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두 칸씩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커널 사이즈도 여기 요것도 고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고정이 돼 있다고 치고 예, 요거가 2x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맥스 풀링을 하는데 예, 요게 예. 여기 패딩 예. 제로 패딩. 이렇게 맥스 풀링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진 한 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8x28x32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커널 사이즈가 1x1x2x2x1이라는 건 여기 2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x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x2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 네 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네 개의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네 개 숫자 있는데 거기서 제일 큰 숫자, 여기서 네 개 숫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숫자. 그러니까 각각에 여기 32개층이 있는데 32개층 비스켓 같이 생기는데 보면 네 개 숫자가 있어요. 그 네 개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32개의 숫자를 적어요. 여기 32개의 숫자입니다. 각각의 네 개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를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역한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스트라이드가 2예요. 그러면 여기 그 작업한 다음에 이쪽으로 두 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일한 작업을 해요. 여기 32개 숫자가 나오고요. 쭉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이제 여기가 다 끝나면 여기 움직여요. 여기도 2로 움직입니다. 여기가 스트라이드가 2예요. 스트라이드라는 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4, 14, 여기가 3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쉐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4, 14, 32 근데 패딩이 들어가 있는데 패딩 same이고요. 여기서 밸리드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여기가 제대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패딩이 여기 필요한가 모르겠네요. 한번 돌려보죠. 28x28x32가 여기가 14x14로 바뀌었죠. 여기 패딩이 필요한가? 패딩 same으로 되어 있는데 패딩 없애면 어떻게 돼?
패딩에 밸리드가 있나? 밸리드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패딩은. 여기 패딩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되는군요. 패딩 있어야 되는군요. 여기서 죽였군요. 없으면 안 되는군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렐루를 취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 보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 케라스 코드인데 케라스 코드에서 여기 보면 인풋 쉐입 할 때 배치 사이즈를 지정 안 해줘도 돼요. 여기서는 저는 그게 좀 불편하던데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케라스 모드에서는 여기 인풋 쉐입이 none by 28 by 28 by 1이 아니고 여기가 28 by 28 by 1입니다. 여기서는 none by 28 by 28 by 1인데 여기서는 28 by 28 by 1으로 되어 있습니다. none으로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3x3 필터가 3x3 필터가 32개 있다. 3x3 필터가 32개가 있다. 그렇게 써주는데 여기서는 요건데요. 3x3x1 짜리 필터가 3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써주는 폼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렐루를 취한 거고요. 여기서는 렐루는 맨 마지막에 취해졌습니다. 다음에 여기 맥스 풀링은 2x2 요것만 지정을 해주면 나머지 거는 디폴트로 여기 맥스 풀링 2D도 보면 스트라이드가 여기 스트라이드가 none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스트라이드가 여기 풀 사이즈에 디펜드하게 돼있어. 여기는 또 1D군요. 2D짜리로 봐야 되는데 TF Keras Layers Max Pool 2D 여기 똑같겠죠? 여기 보면 풀 사이즈가 이렇게 돼있고요. 스트라이드가 none으로 돼있는데 짝수 2풀 오브 2 인테저스 오너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none으로 하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트라이드가 일어나는데 스트라이드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그 패딩은 밸리드가 컨볼루션은 그렇고 여기서는 same이나 valid나 똑같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더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제로 패딩을 제가 안 썼거든요. 그 맥스 풀링에서는 밸리드라고 하는 게좀더 로지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me valid, same 여기서는 맥스 풀링을 안 했네. 왜안 했지? 네, 그렇게 됐고요. 여기 예. 그래서 여기 디멘전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여기 디멘전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여기서 그 컨볼루션을 할 적에 여기서 패딩이 여기서는 밸리드가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저는 디멘전 그 쉐입의 디멘전을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할 적에 밸리드를 안 썼고 패딩에서 세임을 썼습니다. 그래야 요 숫자들 계산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게 보통 한번 컨볼루션 할때요 작업을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 보면 컨볼루션 하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하고 렐로를 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맥스 풀링 할 적에 보면 웨이트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파라메타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렐루에서도 파라메타가 필요 없고요. 좀 이따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컨볼루션하고 맥스 풀링하고 렐루를 하는데 좀 이따 얘기합시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 뭐 지각은 저 카운트 안 하니까 그냥 지각으로 합시다.
지각은 결석은 아니니까, 예. 지금 한 60명 정도 오셨는데, 한 30분, 30명, 3, 40명 정도가 결석이니까,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뭐, 지각은 뭐,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사실 결석도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예. 단지 저기 뭐야 결석이 3분의 1인가 넘으면 자동으로 F 뜨는 거는 아시죠?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컨볼루션을 한번 하면 보통 컨볼루션하고 맥스 풀링하고 렐루를 취하는데 맥스 풀링 할 때나 렐루 할 적에는 거기가 관련된 파라메타가 하나도 없습니다. 파라메타는 컨볼루션 할 때만 들어가요. 여기 보면 input equal x, filter equal w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써도 되나 봅니다. 인풋은 안 써도 필터.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컨볼루션 여기 컨볼루션 할때 액티베이션이 렐루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컨볼루션하고 맥스 풀링, 컨볼루션 맥스 풀링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라메타 관련된 파라메타를 보면 맥스 풀링 할 때는 파라메타가 하나도 관련이 없습니다. 요 컨볼루션 할 때만 파라메타 개수가 있는 거예요. 320이라는 거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어이? 잠깐만. 32 288인데 320 플러스 32가 되나 보네. 여기가 320인 거는 바이어스 텀까지 디폴트로 들어가나 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컴보 1D네요. 컴보 2D를 봐야 되는데. 바이어스 텀도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예, 바이어스 텀도 붙여줬네요. 이렇게 바이어스 텀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320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파라메타 개수를 보면 지금 3 곱하기 3 곱하기 32예요. 32 곱하기 9. 그러면 288이고요. 여기는 322이고요. 그 얘기는 바이어스 텀이 32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20이 된 거고요. 여기는 여기에 바이어스 텀을 애드했다는 얘기고요.
바이어스 이니셜라이저스 제로스를 샀고요. 오케이. 그러면 예, 똑같이 하려면 예, 이 바이어스 턴을 하나 붙여줘야겠네요. 음, B1 32 이니셜라이저는 제로스로 했고요. 그러면 컨볼루션 한 다음에 여기에 B1을 대고 예. 그러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방법인데 약간 이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4x14x32가 됐어요. 컨볼루션 한번 지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가 14x14x32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컨볼루션을 할 텐데 여기 3개 3x3x 겁니다. 그러면 필터 사이즈를 3x3x 여기가 32가 돼야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여기 3x3x32하고 여기 있는 3x3x32하고 대응 그 컴포넌트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요.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를 62개를 하는 겁니다. 컨볼루션을. 그러니까 아까는 3x3x1이었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3x3x32예요. 컨볼루션을 하면 same으로 컨볼루션을 하면 여기가 필터 하나 이 필터 하나를 사용하면 여기가 14x14x1이 되는데 거기에 62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62개가 쌓입니다. 여기가 62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터를 보시면 여기가 3x3x32 필터가 64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고 바이어스 텀 하나 붙이기로 했죠. 여기는 64가 되어있고 여기에 B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맥스 풀링하고 렐루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서와 동일한 아규먼트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됐고 이제 맥스 풀링을 하면 맥스 풀링을 하면 여기가 7x7x62가 돼요. 이게 여기 100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x7x62인데 이게 100개 있고요. 컨볼루션을 또 3x3로 할 겁니다. 3x3x62짜리 이거를 62개
했을 겁니다. 그러면 7x7x 요거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이게 62개니까 이게 62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B2 했고요. 네, 여기도 B3. 네, 이거 64 넣었고요.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랑 동일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 사이즈만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 3x3x32라고 앞에서는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2D멘전의 쉐입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얘기한 거랑 비교를 해 보시죠.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이게 필터 쉐입인데 이쪽에 가면 예, 3x3만 디클레어를 하고요. 여기 32는 요 앞에서 32를 알면 요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거는 표시하지 않았고요. 아웃풋 필터 개수 여기가 디클레어를 했고요. 요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파워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왜 다 지갑으로 나오지? 오케이, 10분 쉬었다 합시다. 파워 이름이 없네요.
수학적으로는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렐로를 취하는 게 맥스 플링하고 렐로하고 어느 걸 먼저 하느냐. 똑같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렐로를 취한 다음에 맥스 플링을 쓰나 맥스 플링한 다음에 렐로를 취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퍼레이션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오퍼레이션 숫자로 생각을 해보면 맥스 폴링 한 다음에 렐로를 취하는 게 렐로를 취한 다음에 맥스 폴링 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퍼레이션이 25%만 씁니다. 그러니까 맥스 풀링 한 다음에 렐루를 취하는 게 오퍼레이션상 더 이피션트합니다. 동일한 오퍼레이션이지만, 그러니까 렐루를 취하고 맥스 풀링을 하나, 맥스 풀링을 하고 렐루를 취하나 그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 주는데요. 오퍼레이션 그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맥스 풀링을 한 다음에 렐루를 취하는 게더 좋습니다. 근데 그 트레디셔널리 컨볼루션 한 다음에 렐루 취하고 맥스 풀링을 취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케라스에서도 그렇게 임플리멘트가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케라스에 보면 컨볼루션하고 그 다음에 렐루를 취하고 맥스 풀링을 취했는데요. 저는 오더를 바꿨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동일해요. 수학적으로는 동일한데 이렇게 하는 게 오퍼레이션 숫자가 원래 대비 25%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하고 그 다음에 렐루치하고 맥스 풀링은 안 취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거 동일하게 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 했고요. 그 다음에 렐루 취했고 맥스 풀링은 안 취했습니다. 요거 코드 그대로 제가 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맥스 풀링을 안 해서 여기서도 제가 맥스 풀링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오면 요거의 쉐입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죠. Y3의 쉐입을
그러면 여기에 쉐입이 7x7x64입니다. 여기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7x7x60, 7x7x62겠죠? 64? 여기가 맨 마지막에 64네요. 64네요. 여기가 7x7x64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펼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여기 100장, 요거 배치 사이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7x7x64고요. 이제 요거를 펼칩니다. 이렇게. 여기가 7 곱하기 7 곱하기 64. 여기는 100이 되겠죠. 이렇게 리쉐이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Y3에 괴쉐입 그냥 요거랑 다른 걸잘 모르겠는데 요거의 쉐입의 요 부분이니까 요겁니다. 그거에 number of element 그러면 element가 몇 개냐? 그러면 7 곱하기 7 곱하기 64겠죠? 요거 한번 요렇게 해볼까요? 게시 쉐입 하지 말고 그냥 쉐입 하면 되지 않나? 요거의 쉐입의 쉐입이 요건데 그 중에 요 부분 가져오고요. 그러면 요게 투플이 되겠죠? 그거의 number of element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Y3의 쉐입을 여기 다시 프린트를 해보죠. 되죠? 굳이 요 getShape 메소드를 안 써도 돼요. 쉐입 해서 쉐입의 요 부분을 가져와서 number of element 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여기가 7 곱하기 7 곱하기 64 7 곱하기 7 곱하기 64 3136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달라지, 이쪽에서는 조금 달라져요. 여기 이제 layers flatten 하는 게 조금 전에 설명한 작업입니다. flatten 하게 하면 여기 576개가 됐고요. 여기서는 3136이 됐습니다. 숫자를 맞추려면 여기 same 대신에 여기 valid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valid를 넣으면 앞에 거랑 숫자가 일치하겠습니다. 576이 나왔죠? 그게 요 576입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이제 댄스 레이어로 해서 64개로 가고 액티베이션 렐로 댄스 10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우리 많이 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W4는 여기 이 이렇게 해가지고 64개로 보내는 거죠. 요거 이게 500메시고 576 그래서 64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개로 가고요. 64개 64개에서 10개로 그래서 여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렐루 쳤고요. 그게 요 댄스 레이어 하고 렐루 친 거고요. 그 다음에 10개 숫자로 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렐루 안 쳤습니다. 로짓도 안 치고 그 시그모이드도 안 치고요. 그래서 이게 로짓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코드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 코드는 동일해요. 전에 봤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로짓부터 여기까지는 전에 봤던 코드랑 동일해요. 이렇게 다음에 요거 트레이닝 하는 거고요. 여기 뭐 트레이닝 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충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고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댓글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코드를 돌려보죠. 예, 코드는 제가 이니셜라이저를 여러 개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컨볼루션에서는 이렇게, 그다음에 댄스레이어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이니셜라이저고요. 여기는 그 댄스 레이어 이니셜라이저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봤고요. 실험을 에큐러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한 코드하고 조금 처음 코드하고 달라진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오리지널 코드에서는 제가 바이어스 텀을 하나도 안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파라메타 수 보니까 바이어스 텀을 집어넣 여기에는 바이어스 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어스 텀을 B1, B2, B3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디멘전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일부러 패딩을 원래 same이었는데 valid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안 돌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그냥 코드 그대로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돌리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있는 거에서 이게 지금 이게
요건데요. 요거를 믹스 버전을 하나 만들어서 또 돌리겠습니다. mix. 요거 대신에 믹스 버전을 하나 더 믹스 버전을 하려면 이만큼인데요. 이렇게 하고 액티베이션은 0으로 하고 그래서 X가 모델 인풋이 되고요. 로짓이 모델 아웃풋이 되고 이렇게 하면 믹스 버전이 다 완성이 됐고요. 돌려보죠. 여기 다 돌아갔네요. 테스트 애큐러시가 98.99네요. 98.99. 딱히 좋다고 할 수가 없. 예, 딱히 좋다고 할 수가 없네요. 여기 히 유니폼 요게 바이어스 예 바이어스 턴을 죽인 게더 좋네요. 히 유니폼으로 해서 이히 유니폼이고요. 바이어스 턴은 죽이겠습니다. 예. 바이어스턴을 죽이는 게더 좋아 보이네요. 오케이. 다음에 제가 요거는 바꾸면서 히 유니폼일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쓴게 여기서 컨트롤 되고요. 여기서 한 거가 여기서 하는데 히 유니폼이 제일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어스 텀이 살아 있고요. 지금 여기서 돌리는 거는 바이어스 텀을 죽였습니다.
제가 오리지널 코드에서 바이어스 텀이 없었어요. 그게 더 퍼포먼스가 좋았고요. 그래서 없는 버전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케라스에서도 바이어스 텀을 없이 돌릴 수가 있을 거예요. 케라스의 컨볼루션에 컨볼루션 2D에서 여기 use bias라는 게 있죠. use bias false를 하면 될 겁니다. 요거를 케라스에다 해서 해볼까요? use bias false로 해서 여기서 액티베이션을 켰고요. 여기에다가 use bias false로 예 텐서플로우 돌리고 있어서 예. 최대한 대로 노트북하고 제 마이크하고 멀어지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use bias false로 한으로 해서 bias term을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same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패딩 밸리드인데 패딩을 same으로 하겠습니다. 믹스 버전이 끝났네요. 여기 이렇게 됐고 98.76이 나왔죠. 여기가 대충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99.2 나왔네. 99.2 나왔네. 이렇게 여기 요 코드를 건드리지 말고 요 코드는 건드리지 말고 믹스 버전에다가 이걸 집어넣겠습니다. 오리지널 코드니까 이거는 이 믹스 버전에 98.70인데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케라스 코드랑 비교해서 달라진 거는 뭐냐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바이어스 텀을 애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패딩은 same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이어스 텀을 안 붙였고요. 패딩을 다 밸리드로 했군요. 여기 세임으로 컴도 왜 밸리드로 돼 있지? 세임으로. 그래서 저 원래 요 코드는 바이어스 텀을 안 붙였고요. 패딩은 세임으로 했습니다. 밸리드로 안 하고.
아직도 노이즈가 심하게 들립니까? 제가 최대한 마이크를 저 노트북하고 멀리 떨어지게 했는데. 아까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노트북이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컴퓨터가 이런 소리가 들려야지 돈값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저 노트북에 열심히 돈값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저 실험에 의하면 99.25가 나왔군요. 그래서 여기서 99.12보다는 조금 높아요. 믹스 버전으로 해서 컨퓨전 매트릭스도 보면 굉장히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컨퓨전 매트릭스는 여기 보면 이쪽이 트루고요, 이쪽이 프리딕입니다. 그래서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얘기하는 게 true가 0인 게 여기 나오고요. true가 1인 케이스 2, 3, 4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predict가 0인 거, predict가 1인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들을 보면 978이라는 거는 뭐냐면 true인데 0을 0이라고 프리딕트한 게 978이라는 거고요. 0을 여기가 9876 6으로 프리딕트한 게 하나, 7로 프리딕트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1은 여기가 1인데 여기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네요. 지금 보니까 밸런스가 여기 1035개가 1이라는 게 1035가 있는데 1035개는 다 맞췄네요. 2는 이만큼 있는데 1을 일부를 3, 0으로 0이라고 한 케이스가 3개, 1이라고 한 케이스가 2 그렇습니다. 여기 1035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있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test class equal 1인 게
이거를 네, 2 false니까 하고 sum을 하죠. 그러면 테스트 클래스에서 1이 몇 개냐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1135개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테스트 클래스에서 1135개가 1인데 다 1로 프리딕트가 됐다는 거고요. 0은 몇 개인가 보죠. 0은 980개예요. 근데 그 중에 978개가 0으로 프리딕트가 됐고 나머지 하나하나는 이게 9, 8, 7, 6, 7하고 6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게 마지막 거를 보죠. 9인 케이스가 1009개입니다. 여기 한번 993 더하기 5개, 12개, 14개, 16개 그러면 1009개죠. 네. 그래서 true가 9인게 1009개가 있는데 993개를 맞췄고요. 0으로 predict한 케이스 1, 2, 3, 4, 4로 프리딕트한 게 맞네요. 5, 6, 7,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컨퓨전 매트릭스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컨퓨전 매트릭스에 Y true에다 이걸 집어넣고 Y predict에다 predict 집어넣으면 이거를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메인도 다 돌아갔네요. 네, 99.23이 나왔고요. 여기는 99.25가 나왔어요. 왜 달라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패딩도 same으로 했고요. 바이어스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패딩을 세임을 했고요. 패딩 컨볼루션 할 때 패딩 세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종 결과가 여기는 테스트 애큐러시가 99.23 이고요 요거는 99.25 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드 고정 했고요. 다 똑같고 요 부분만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만 달라진 부분이에요.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서는 달라진 부분이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시드도 일치시키고 다 했는데 왜 이게 달라질까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할 적에 다 제로 패딩을 사용을 했고요. 세임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텀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똑같은 코드입니다. 텐서플로우 시드도 고정을 했고 numpy 시드도 고정을 했고 그런데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믹스에서는 99.25고요. 오리지널에서는 99.23이에요. 왜 달라졌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코드가 동일합니다. 시드도 동일한 걸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최종 결과가 달라졌어요. 두 개의 코드에 뭐가 다른 점이 있냐는 겁니다. 애니 아이디어. 그러니까 두개 코드를 비교를 해보시면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개 코드를 비교하시면 이 부분을 케라스 코드로 바꿔온 겁니다. 나머지 여기 보시면 이니셜라이즈하고 처음에 디폴트 그래프 리셋하고요. 그 텐서플로우 시드 랜덤 넘버 시드도 고정했고 numpy의 랜덤 넘버 시드도 고정을 했고요. 다 똑같습니다. 바꾼 부분은 요 부분만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패딩은 똑같이 세임으로 했고요. 바이어스 사용 안 했고요. 아까 액티베이션을 먼저 사용하느냐, 맥스 풀링을 먼저 사용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수학적으로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먼저 사용을 하고 여기 맥스 풀링 했는데 여기서는 그 순서는 바뀌었어요.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오퍼레이션이고요. 그러면 달라진 거는 코드상에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최종 결과가 달라졌거든요. 왜 달라졌냐 하는 겁니다. 그 랜덤 넘버 시드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그레이하게 제가 선택한 부분하고 여기서 그레이하게 선택한 부분을 하고 뭔가가 달라졌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 맥스 풀링하고 렐루하고 순서 바꿔치기 한 거는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바뀐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답은 거기 써 있는데 사실은. 오케이. 그러면 위에 코드에서 W를 이니셜라이즈 할때 뭐를 사용했나요? 예, he uniform을 사용을 했어요. 예, Keras에서는 예, he uniform이에요. Keras에서는 convolution이 뭔가 보죠. 예, glob-not uniform이군요. glob-not uniform이라는 게 JBR일 것 같은데. 예. 그럼 not uniform이라는 게 예, 전에 이니셜라이 예. 이니셜라이저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코드를 보죠. 네, 여기 이니셜라이저 한번 좀 보죠. 그래서 저는 he 유니폼을 사용을 했고요. 저기 여기 제비어가 그럼 이렇게 글롬넛 유니폼은 글롬넛은 제비어입니다. 글롬넛은 제비어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케라스를 보면 예, 컨볼루션 2D 지금 여기 TF 케라스 레이어스 컨브 2D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니셜라이저가 커널리셜라이저가 글롬넛 유니폼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컨볼루션 할 적에 글롬넛 유니폼으로 사용을 했고요.
저는 he 유니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저가 달라요. 여기서는 이쪽에서도 저가 he 유니폼을 사용을 했고요. 댄스에서는 얘네들이 이니셜라이저를 쓰나 보죠. 오케이. 커널리셔널리셔가 여기도 글롭넛 유니폼을 사용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둘 다 글롭넛 유니폼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비어 유니폼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저가 그 he 유니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저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 로스 펑션을 생각을 하면 로스 펑션이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하나는 he 유니폼이고 하나는 글롭넛 유니폼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이쪽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떨어지고 컨버지는 했는데 다른 로컬 미니멈에 컨버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글롬넛 제비어입니다. 여기는 히 유니폼 글롬넛 유니폼 여기는 히 유니폼 흰 유니폼하고 글롭넛 유니폼하고 저기역에 이거는 팽 에버리지를 사용하고 이건 팽 인을 사용할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맞나요? 히 유니폼을 보겠습니다. 히 유니폼. 이렇게 팽 여기 보면 리밋이 플러스 마이너스 리밋인데요. 팽인입니다. 이게 키 유니폼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리밋인데 리밋이 스퀘어루트 6 오브 팽인이고요. 글롬넛을 보죠. 글롬넛 유니폼 여기 보면 여기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리밋인데 리밋이 스퀘어루트 6 여기는 팽인이 아니고 팽인 플러스 팽아웃이네요. 그러니까 C는 스퀘어루트 6 오버 팽인이고요. 리밋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에 제비어 글롬넛 우리가 팽 에버리지입니다. 팽 에버리지 우리가 3 팽 에버리지라는 게 팽 인 플러스 팽 아웃 오버 6에요. 그러니까 2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6 오버 팽 인 플러스 팽 아웃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요거하고 보면 코드는 똑같아 보여요. 코드는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니셜라이저가 다릅니다. 이니셜라이저가 달라요. 랜덤 넘버 시드도 동일하고요. 모든 게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니셜라이저가 하나는 글롬넛 혹은 제이비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럼 다른 데서는 히를 썼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일찍, 제가 딜리버리를 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5.2, 제가 좀 해볼 생각이고요. 5.2가 금방 끝나면, 여기, 5.3, 뭐, 그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야 되겠네요. 제가 준비한 게, 이 정도밖에 없어서. 딴 거를 좀 볼까? 딴게 뭐가 있나? 그 이니셜라이저가 처음에 제비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제비어가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비어가 먼저 나왔고 히 이니셜라이저는 나중에 나왔는데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비어는 렐루 나오기 전에 나왔던 이니셜라이저예요. 그다음에 렐루가 언제 나왔나? 렐루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는데 2010몇 년도에 나왔을 겁니다. 렐루가 아닌가? 그리고 히라는 거는 한 2015년 정도 그 정도에 나왔을 겁니다. 네, 뭐 이것저것 써보는 거죠, 뭐.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제가 그 이니셜라이저 바꿔가면서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탑 위에 히 유니폼 사용한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99.13인가? 이게 두 번째네요. 네, 두 번째는 그롬넛 유니폼, 그롬넛 노마를 사용한 게 2등이네요. 네, 김철영님이 어디서 긁어온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거는 다 써보는 겁니다. 다 써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히가 있고요. 히가 노말하고 유니폼이 있고, 그롬넛도 노말하고 유니폼이 있고, 르칸이라는 게 있어요. 르칸이라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야 되겠네요. 제가 준비한 게 미약해서.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예, 저기 유튜브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요 5.2, 5.3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5.4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봤고요. 네, 다음 시간은 CNN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전부 출석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지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전부 출석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예,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